정록원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우리 사건으로 해서 아마 끊임없이 변함없이 오랫동안 그 사랑받아온 제품이 두 가지죠. 이를테면 천비고 그다음에 이제 정록수, 장록수 아닙니다. 제가 맨날 장록수 얘기하는데 천비고와 이 정록수 이 두 개입니다. 정록원은 소비자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그 명품 명가 대상 그 2년 연속 대상 수상한 그 업체예요. 이미 뭐 정록원 품질만큼은 뭐 인정 받았다 이제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2년 넘게 제가 먹었잖아요. 사장님 1년 더 한 달 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년 넘게 제가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요. 다른 건 모르는데 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겨울에는 1년에 한 3번 내지 4번은 그 목 관련돼서 목 감기 관련돼서 병원을 좀 다 꼭 다녔어요. 아주 단골 그 이비인후과가 있는 정도인데 작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작년 겨울부터 지금 현재까지 감기 한번 안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 여기 명백히 천비고 이거 효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정록원 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하는데 이제 가오란 말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지 뭐 프라이드가 없냐 그만큼 고집스럽게 그 자신만의 최고의 어떤 그 명품 이 품질이 좋은 그 제품을 만들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댓글 상단에다가요 이거 구매 링크 우리가 이거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회원 가입한 다음에 뭐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사건을 해 시청자라고 이렇게 인증 받으시면 할인되는 거 아시죠? 잊지 마십시오. 정록원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정록원 사장님 그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아시죠? 좀 싸게 드리는 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한 번씩 드셔보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우리 저 홍유진 박사 빠져있는 사이에 지금 우리가 159회야 159회 대한민국 살인사건 159회 꽤 많이 했죠 그죠? 그렇죠 지금 159주 159주 한 거지 네. 결론은 159주 네. 대한민국 살인사건 오늘 제목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제목 얘기하니까 다, 네. 너무 그 앞에서 스포해버려가지고 재미없다고 그러니까 네. 이 사건은요 이거 사실은 저 고향이죠 거기 강원도 정선 사건인데 이게 네, 제 고향이랑 엄청 가까운 지역이에요 태백 옆에 태백하고 옆에가 정선인가? 맞아요. 예. 옛날에는 거기 광산 많고 네, 시멘트 많이 나오고 지금도 그랬거든요. 예. 지금도 시멘트 거기 생산합니까? 시멘트 예, 그쪽에 삼척 그 가는 그쪽에 시멘트 많이 아직 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뭐 우리 홍 박사는 뭐 어렸을 때부터 여기 서울 와서 학교 다니고 자라서 맞아요. 말만 고향만 거기지 뭐 별로 잘 모르죠. 그래도 굉장히 마음의 고향이어서 마음의 고향이나 진짜 고향이지 진짜 고향이죠 네 엄마 아빠 거기 사시니까 자주 가셔야 되겠네 맞아요 자주 가요 지난주에도 다녀왔고 자주 가요 저 일주일에 한 번씩 못 가나? 아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바쁘다는 증거니까 사건 갈게요 네 이거는 2013년도 사건이에요 2013년 3월 9일 날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네 토요일 날 20시 53분경이에요. 20시 53분 그러니까 오후 밤이네요. 밤 8시 53분 그 9시 다 됐죠. 그 시간에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에 거주하는 이제 주부 한 분이 앞집에 거주하는 심씨 그 한 57세 되신 심씨라는 분이 그 전화를 걸어서 와서 받았어요. 근데 동네 분들이 동네 분이 전화 와서 받았어요. 근데 뜬금없이 밤 9시잖아요. 그렇죠. 그 심씨가 전화하더니 혹시 나 35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어? 하고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밤 9시에 35만 원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이전에 게 갑자기 누가 돈 쟁여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죠. 35만 원을 내가 빌려줘. 나 돈 없어 그랬더니 알았어 그래서 전화 탁 끊어버리는 거야. 근데 원래 이 심씨라는 분을 이웃이니까 너무 잘 아는데 이 여성분이 생각할 때는 아 그거 없다 그러면 아 그러면 어떡하지 뭐 이러고 할 텐데 아 그냥 대바람에 아 이 밤에 아 35만 원 내가 어떻게 구해 내가 없어 그랬더니 어 알았어 그러고 끊는 것도 아니고 전화 탁탁 끊더라는 거야. 불쾌하게 좀 너 너 그것도 안 빌려줘 나한테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래요 심씨가. 그 정도 사이도 아니고 엄청 가까운 사이인데 그냥 영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 잠을 설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시 전화 걸어보는 것도 좀 그렇고 아 기분이 안 좋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갔어 그 집으로 심씨한테. 이웃 사촌이니까요. 네, 심씨한테 갔어. 아 도대체 이제 왜 그렇게 이제 아마 뭐 어쩌면 따지고 싶었을지도 모르고 무슨 일 있냐고 무슨 일 있냐고 궁금해서 가서 네. 이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랬더니 없어 심씨가 전화 걸었던 심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하나 딱 그 차를 타고 도착을 해. 그 사람을 딱 봤더니 민박집을 그 인근에서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야. 또 다 두루두루 이웃. 그 사람이 왔어. 그래서 아니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저 심씨가 우리 민박집에 와가지고 오늘 일을 도와주기로 한 날이야. 그래서 지금 차 태워가려고 이제 모시러 온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아 그래요? 나도 지금 만나러 왔는데 같이 갑시다 그러고 이제 가서 대문 두들겼어. 두들기니까 그 심씨는 안 나오고 그 심씨 그 이 동거남 허모씨 이 사람은 좀 나이가 좀 적어요. 51세예요 그 당시에. 허모 씨가 나와. 아니 그 저 심씨 그 어디 갔어요? 그 이제 아내 네.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아 나 저 아내가 나 아침에 저 아침밥 차려주고 나갔는데 나 뭐 어디 간다고 말 안 해가지고 어디 갔는지 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박집 사장도 뭔 경우야? 일해준다고 그래서 태우러 왔는데 사라지고 없고. 그래서 이 사람도 아이씨 뭐 뜬금없이 돈 빌려달라더니 어디 갔나? 가니까 사라지고 없고 그냥 이상하다 그러고 왔어요. 돌아왔어요. 그 후에 자 토요일이었잖아요. 네. 일요일이 흘러가고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됐어요. 시골 지역이 몇 가구 안 된대요 거기. 안 되죠. 근데도 월요일 날도 안 보여 그 심씨가. 계속 어디? 아줌마가 보니까 돈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정 마음 찜찜한데 말이야. 그리고 그날은 또 이제 이 아주머니도 이제 그날 그 정선군에서 실시하는 그 숲 가꾸기 공공근로 날이에요. 많이 하셔요. 그래 본인 갔는데 거기는 올 줄 알았어 심씨가. 거기도 안 왔어. 정말 일도 다 빠지고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더더군다나 그 심씨가 엄청 부지런하고 근면 성실한 사람이래요. 결근 절대 안 한대요 공공근로 같은데. 그럼 좀 그런 사람이 연락도 없이 오지도 않고 이틀째 안 보이니까 이게 이 전화 받았던 아주머니가 이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대요. 이상할 수 있죠. 그래서 제천 중북 제천에 거주하는 그 심씨의 여동생한테 전화를 해요. 여동생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08시 50분경에 전화했어요. 공공근로 안 넣은 거 확인하자마자 네네. 전화해가지고 아니 언니가 토요일 날 나한테 돈 빌려라 그러더니 내가 없다고 그러고 전화 끊고난 이유로 지금 이틀째 안 보여.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그 제천에 사는 그 심씨 여동생이 그 나한테는 안 왔는데 그러면 저 딸한테 갔나? 심씨가 딸이 하나 있어요. 따로 나가서 사는 딸이 네. 강원도 평창에 살아요. 다 강원도 지역. 그러니까 딸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요. 38살 먹은 딸 전화, 심씨 딸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면서 혹시 글로 갔는지 모르니까 글로 전화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이 여성분이 또 이제 전화번호 알아갖고 그 심씨 딸한테 전화를 해요. 심씨 딸은 이제 강원도 평창에서 댄스 스포츠 강사인데요. 전화했어요. 근데 그 전화를 딱 받았는데, 엄마 우리 집에 안 왔는데요? 그럼 엄마하고 언제 통화했어?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2일 전에, 그러니까 3월 9일 날. 2일이잖아요. 네. 토요일 날 없어지기 직전이죠. 그때요. 네. 아까 없어지기 직전에 20시 53분경에 전화했죠. 돈 빌려달라고. 네. 근데 딸하고 통화한 거는 20시 30분경이에요. 딸한테 먼저 전화. 딸하고 먼저 통화 딱 하고 한 20분 지나서 이 여성한테 돈 빌려달라고 전화한 거예요. 그때 엄마 전화 받은 적이 있대요. 그 이후에는 나 엄마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오후에 딸이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후다닥 이제 가는 거야. 자기 남편하고 엄마 없어진 거 아니야 이틀 동안 그 좁은 동네에서 자 제천에 있는 저 동생한테 간 것도 아니고 본인한테 온 것도 아니고 엄마는 영구가 없대 두 군데밖에. 그리고 어디 옆집에 어디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옆집에서 자꾸 날리고 공공근로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딸이 얼마나 걱정되겠어. 걱정되죠. 그 남편한테 차 태워달라 빨리 저 집에 가야겠다 엄마가 어떻게 됐는지 가봐야겠다. 그리고 차를 타고 이제 두 부부가 오면서 그럼 제일 그 아내의 행방을 알만한 사람은 동거남 남편밖에 없잖아. 같이 사는 아저씨. 그 허 씨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해야죠. 그랬더니 허 씨가 이제 말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어제 일요일 날 그 아침밥 차려주고 나가서 안 돌아온다. 나는 그 저 지금 그 돼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울릉도에다가 내가 보내줘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어제 나는 강릉으로 왔는데. 조금 이따 내가 저 저녁 때쯤 되면 나 집에 갈 거야. 그러니까 아직 집에 없다는 얘기예요. 허씨는. 본인이 네. 엄마는 그러니까 아침 차려주고 나간 다음에 그 이후로 모르겠고 나는 그 다음 날 울릉도에 아는 사람이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육지에서 돼지 한 마리 잡아서 잘 포장해서 울릉도 배편으로 보내달라 그래서 그 돼지 그것 때문에 지금 저 강릉 왔다.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엄마가. 그러니까 3월 10일 날 아침에 본인 밥 차려주고 엄마는 나간 걸 본인이 받고 본인도 3월 10일 날 그러니까 11일 기준으로 어제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죠. 3월 10일 날 나도 돼지 때문에 강릉으로 갔다. 그렇지 그렇지. 지금 그리고 나는 지금 아직 안 있다. 오고 나 이제 저녁 때쯤 도착할 거야 집으로. 지금 이렇게 애들이 간다 그러니까. 네,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딸이 집에 도착했어요. 도착해갖고 이제 엄마 이제 없는 거 확실히 확인했죠. 네. 그리고는 이건 뭐 문제 있다. 문제 있죠. 예,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역시 딸이에요. 오후 2시경에 정선경찰서 생활안전계에 가서 가출신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2013년도에서는 여성청소년과에서 가출인 다루는 게 아니에요. 생활안전과에서 했어요. 그래서 생활안전계에 가가지고 정선경찰서 생활안전계에 이제 가출신고를 합니다. 우리 엄마 이상하다. 지금 이틀째 안 보인다. 근데 정선경찰서에서 전화 그 신고 접수를 해서 자초지정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상할 곳이 없는 거야 이 사람. 그 또 이게 막 뭐가 많고 인구도 많고 이렇게 하면은 아예 어디 나가셨겠죠 뭐 이렇게 할 텐데 여기 굉장히 이제 시골 지역이어가지고 대여섯 가구밖에 안 산대요 그 동네. 네, 그래서 보통은 뭐 이렇게 가족까지 거치기도 전에 이웃분들이 다들 거의 웬만한 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웃뿐만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지금 어디에도 없으니까 사람이. 이 사람이 더 이상 연고가 있어서 갈 곳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딸이 얼른 가서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생활안전계에서는 이거 접수 받자마자 뭔가 문제 있다. 그래갖고 강력팀으로 인계해요. 굉장히 빠르게 넘겼네요. 네, 네 빨리 갔어요. 강력팀에서 이제 진술 조서를 이제 받죠. 그래서 이제 진술 조서 이제 그러니까 가출인 신고 조서, 신고인 조서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 예. 내용을 쭉 들어봤더니 신고인 조서에 보니까 심 씨 엄마 네. 18년 전에 남편하고 이혼했대요. 아, 오래 전에.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이 남자하고 사는데 이 남자하고는 14년 전에 그러니까 남편하고 18년 전에 헤어지고 한 4년 있다가 그러니까. 14년 전에 이 남자를 만난 거예요. 허 씨하고 그래 만나서 동거를 하는 건데 사실혼 관계죠. 그러니까 혼인신고는 안 하고 법적 이 정도면은 거의 오래 뭐, 사는 거죠. 14년부터 그렇죠? 예. 14년 전부터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딸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뭐 거의 부부 관계. 부부. 그래서 그냥 예. 근데 한 가지 이제 이거 경찰들이 꼭 물어보죠. 부부 사이면 부부 사이는 어떠냐 이거 꼭 물어보죠. 그쵸. 부부 사이가 옛날엔 정말 좋았는데. 최근에는 안 좋대. 왜 딸한테는 딸이 다 커서 시집 가면 전화해. 말하죠. 예. 야, 이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얘기한다고. 그럼요. 이 딸이 옛날에는 정말 좋았었는데 요즘엔 좀 안 좋았다. 심지어는 엄마가 나 조만간 갈랐을 거다. 야, 너 아버지하고 나 갈랐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한테 한 적 있다.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으면 이 얘기도 해요. 거기에다가 분명한 거는 엄마는 가출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일 빼먹고 공공근로 안 나가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정선에서만 살기 살아왔대요. 평생을. 그 심씨는. 다른 곳에 아는 데가 없대요. 어디 연고지가 있는 곳이 없대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선경찰서 이제 허상선 팀장인데
원래는 이거 신고도 거주하는 남편이 맞거든. 이틀 정도 없어지면. 보통 그렇죠. 근데 딸이 외지에 사는 딸이 와가지고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가출한 걸로 추정되는 날 이 남자는 강릉으로 갔단 말이야. 그렇죠. 이거 좀 그림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느낌이. 예를 들면 또 만약에 딸이 신고를 했다고 해도 지금 이 남자가 전화했고 야 엄마가 안 들으면 너무 이상하다. 지가 물어봤어요. 뭐 이렇게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허 팀장 얘기로는 쎄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좀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허 씨는 그럼 뭐 하는 사람인가 확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또 부부관계도 안 좋다고 하니까. 예, 이 사람 굴삭기 기사예요. 굴삭기 기사인데 몇 년 전부터 울릉도에서 일을 하고 굴삭기 일을 울릉도 들어가서 했나 봐. 네네. 그리고 이제 쭉 울릉도에서 굴삭기 일 공사 하나 맡으면 오랫동안 해요.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굴삭기 하려고 공사하려고 울릉도 들어가서 오랫동안 하다가 쉬는 날이나 명절 때나 되면 이제 겨우 정선으로 와서 같이 지냈나 봐요. 좀 떨어져서.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 달 이제 겨울이 되니까 일 없잖아요. 그때부터 집에 와서 지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3월이 된 거예요. 지금.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이상하다 생각하고 일단은 그 심 씨 휴대폰 전화 시도를 하죠. 해봐야죠. 전화 계속 걸어봐야죠. 네. 전화를 걸었더니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게 이제 형사들이니까 문제 의식 갖고 보는 거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전화를 띠 걸었더니 신호음이 20초 정도 가요.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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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20초 가더니 20초 정도의 사사함 음성 사사함으로 딱 넘어가. 아, 뭐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다. 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다. 사사함으로 넘어간다. 뭐 이렇게 하는. 근데 여기서 구분할 게 있어요. 휴대폰은 일부러 꺼놓으면 전원이 꺼져 있기 때문에 음성 사사함으로 넘어간다는 멘트가 바로 나와요. 바로. 그죠. 지금은 전원이 꺼져 있어 뭐 음성 바로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게 20초 정도가 가다가 저 음성 사사함으로 넘어간다.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일부러 또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저 전화를 걸었는데 내가 받기 싫어서 일부러 안 받아. 그냥 나 일부러 안 받으면 1분 정도는 울려. 맞아요. 1분 동안 1분 울려요. 정도는 울린 다음에 음성 사사함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20초 정도 울리고 난 다음에 음성 사사함으로 넘어가. 이게 무슨 경우일까? 그렇죠. 요거는 정상적으로 종료된 휴대 전화가 아닌 거예요, 이거. 그렇죠. 그냥 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배터리가 없어서 꺼져서 꺼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아니고. 뭔가 이게 강제로 배터리를 분리했거나 이 방전 이런 거 아니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형사들도 명심해야 되는 게 20초 정도 울리다가 음성사삼 넘어가는 거 1분 정도 하다가 음성사삼 넘어가는 거 즉시 음성사삼으로 가는 거 이거 산정해놓고 그 수사해야 돼요. 좀 그런 느낌. 허 팀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20초 정도 울리다가 음성사삼으로 넘어가니까 이거는 강제로 배터리를 분리했을 가능성이 많다. 네. 그게 방전이라든지 이런 거 이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이거 아니요. 스스로가 전원 끈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이거 범죄 피해자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뭔 일을 당해가지고 예. 이건 우리 형사들이 긴장하거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20초 정도 울리고 난 다음에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긴장 바짝해요 형사들이. 그렇겠네요. 예. 이거 뭐 일 있나? 이거 누군가 강제로 끈 건데 배터리 분리한 거나 이거 분명히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하다가 이 허 팀장이 놀래가지고 네. 저 바로 저 이제 실시간 위치 추적해 버리는 거예요. 통신 내역이라는 거 통신 내역 이제 예. 그 휴대폰에 대해서 긴급 실시간 이제 위치 및 통화 내역 조회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휴대폰이 이제 어디 있는지 밝혀내야 되니까 네. 현재 휴대폰이 있는 곳이 그 여성이 있는 곳이니까 그렇겠죠? 그랬더니 네. 기지국 그 거기 뜨는 데가 어디냐면 그 집 그 이분의 집을 관할하는 덕송리 그 덕송리가 이분 집인데 덕송리는 봉양리에 있는 기지국 소관이에요. 네네. 이게 봉양리에서 뜨는 거야. 봉양리에서 뜬다는 거는 집까지 커버한단 말이에요. 멀리 가지는 않았다는 소리네요. 거기에 그 기지국에서 잡힌 거고 전원은 오프 상태라는 거야. 꺼져 있는 거로 딱 나오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 통화를 한번 보자. 네, 통화 내역 봐야죠. 예. 마지막 통화 내역 조회했기 때문에 마지막 통화를 봤더니 3월 9일 날 20시 53분.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옆집 아줌마. 맞아요. 돈 빌려달라고 얘기한 이후로는 없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통화예요. 그게 마지막 통화라는 예. 거죠. 예. 그때도 기지국은
저 봉양리 기죽 집을 저 관할하는 봉양리 기죽국 관내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멀리 안 벗어난 거예요. 이 동네에 있는 거예요. 이거. 그렇네요.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데 동네 사람이 발견 못하고 지금 행불이면 이건 사건이에요. 맞아. 이건 사건이에요. 큰일 났죠 이거. 그리고 이제 이 순간 아마 판단컨대 형사들은 바로 용의점이 남편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예, 바로 간 것 같아요. 신고도 본인이 안 했고 아내가 나간 걸로 추정되는 그 즈음에 본인은 강릉으로 날아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 뭔가 좀 제1용의자로 나라도 볼 것 같아요. 그런 지금 정황상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딸 부부가 오면서 아버지 엄마 나갔다 그러는데 우리 지금 강릉 저 정선으로 가고 있는 길인데 아버지 어디에요? 그러니까 나 강릉에 있는데 엄마는요? 엄마는 뭐 10일 날 아침에 나 밥 차려주고 나가고 나 그 다음 날 강릉 와서 몰라 막 이랬잖아요. 네. 그럼 강릉에 지가 갔으면 강릉에 차 타고 왔잖아. 그렇죠. 차가 있는 것도 알아요 경찰이. 네. 그러면 이 사람 동선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 그렇죠. 뭐 언제 강릉에 간 거. 형사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이 차량 남발을 알아가지고 강원도 경찰청 차량 판독용 CCTV 통합관제 시스템 거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네. 입력 딱 해서 이제 그걸 이제 VICIOS라고 이제 우리가 그 조에 있어요. 네네. 경찰 그거. 하니까 그 결과 정선으로 귀가한 게 확인이 돼요. 귀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 사람이 정선으로 들어온 거야. 저녁 때쯤 들어온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네네. 들어왔어 이미. 그 저 통합 그 관제 시스템 상으로는 근데 왜 이 사람이 저녁 때쯤 도착할 거라고 얘기를 할까? 분명히 그 이상하거든 이게. 아빠 어디야? 우리 가고 있어 이렇게 했더니 나는 저녁에 와 이렇게 해놓고 그 얘기 해놓고 그날 저녁에 오긴 왔다는 거죠. 네. 그게 확인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딸이 전화했을 때 그 사람의 위치를 좀 확인을 해봤단 말이에요. 네네. 그때 위치를 확인해봤더니 어디쯤 임계가 어디예요? 임계라고 있다는데. 뭐 이게 강릉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면 우리 보통 동해나 삼척 그 바닷가 쪽으로 해가지고 강릉도 동해잖아요. 그 바닷가 해안이잖아요.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 정선은 내륙이잖아요. 내륙이지. 내륙에서 강릉으로 가는 길에 임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딸이 전화할 때 아버지 지금 어디쯤에 있어요? 그리고 저녁 때쯤 도착한다고 그랬잖아. 네네. 그런데 어디쯤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임계 지나고 있어 그랬거든. 임계면 거의 강릉에서 조금만 가면 바로 임계예요. 그러니까 강릉에서 임계까지의 거리보다 임계에서 정선까지 거리가 아마 더 길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금방 거의 뭐 출발해갖고 얼마 안 됐다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임계 지나고 있어 그러면서 저녁 때쯤에는 집에 도착할 거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그럼 그 시간대에 실제로 임계 지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통합관제 시스템으로 경찰이 확인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거 뻥이에요 뻥. 이미 30분 전에 임계는 지났어 이 남성. 그러니까 더 정선 쪽으로 왔다는 거죠. 그렇죠. 정선 쪽으로 이미 저 정선에 진입 상태예요. 거의. 네. 그런데 거의 정선 다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네. 강릉에서 조금 출발한 형태로 말을 하는 거야. 이게 왜 거짓말 했을까? 거짓말을 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형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아버지 지금 어디쯤에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 임계 지나고 있어 얘기했는데 이미 임계는 저 판독용 그 CCTV를 볼 때는 30분 전에 통과한 거예요 이미. 그럼 더 와갖고 거의 정선 온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계 지나고 있다고 이제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형사들이 이상한 거죠 이게. 그리고 시간 속일 필요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두 딸 부부한테 협조 받아갖고 그 집으로 먼저 가요. 간 거예요. 아직 이 남성은 도착하기 전이죠. 집에 이제 가서 허락하에 집을 수색을 해요. 뭔가 특이한 게 발견될까 해서 근데 거기 특이점을 발견 못했어요. 집에서는 뭐가 별다른 게 안 나왔어요. 나온 거죠. 별다른 게. 그런데 아마 이제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30분 전에 이미 사람이 착오는 할 수 있어도 5분 상관이래요. 맞아요. 착각하는 게 5분 상관이래요. 착각하는 게. 근데 이미 30분 전에 임계를 지났는데 한참 왔는데 본인이 가고 있는 곳이 거의 정선에 다 들어온 상태인데. 전화 받아갖고 임계 여기 있는 임계 지나고 있다고 얘기를 구태여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형사들이 이거는 이 사람이 뭔가 지금 시간을 갖고 장난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딸 부부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요. 그게 이거 이때 좀 쎄서 빨리가 집에 가서 막 뭐 뒤졌다고 그러더라고. 네. 근데 거기서 뭐 특별한 거 못 찾았고 네. 아 그러면 집 주변에 CCTV 좀 까보자. 그래요. 네 아시다시피 그 동네가 완전 시골.
산... 전체에서 뭐 뚝 떨어진 것까지 합쳐갖고 열 가구 정도래요. 그 그러니까 동네. 그냥 산간. 그 정선 쪽에 그런 거죠. 가구들 있나 봐. 많죠. 예. 네. 열 가구 정도가 이렇게 살고 많아요. 그런 이제 골고리 골 쪽에 가면은 조금 몇 가구 모여 살고 또 그러니까. 다른 곳 가면 몇 가구 모여. 그 동네가 열 가구 근처까지 다 합쳐봐야 열 가구 내외래요. 그 CCTV도 없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에이. 그러니까 확인할 길도 없고.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허 씨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집으로. 그래서 이제 이 허 씨를 데리고 일단 정선경찰서로 데리고 가요. 네네. 당연히 이 형사들 마음속에는 의심점을 가지고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일정 파악해, 일정. 그냥 행적이 어떻게 되는지. 네, 일정을 이제 당신 네. 다 동선을 이제 3월 9일부터 까봐야겠죠. 그래야 되겠죠. 3월 네. 9일부터 이제 쭉 해요. 3월 9일 날 저녁에 본인이 택시를 타고 정선읍으로 갔대요. 여기 정선읍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선읍으로 가서 자기 지인들하고 술을 마시고 밤 9시경에 일행의 차를 타고 귀가했대요. 이거는 확인이 되겠네요. 이거는 이제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지인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네. 근데 그 얘기했고 울릉도에 있는 지인이 이 강릉에 있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고 그러니까 울릉도에 있는 사람이 강릉에 있는 사람하고 아나 봐. 그 사람한테 돼지 한 마리 좀 잡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날려줄 사람은 나를 시킨 거예요. 이제 허씨를. 네네.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돼지 잡아서 11일까지 보내달라고 하는 바람에 돼지가 아질러 10일 날 강릉으로 내려갈 예정이었대요. 그날. 본인이 그렇게 예정을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9일 날 행적이에요. 그렇죠. 아, 이제 내가 내일은 강릉으로 돼지 이제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밤 9시에 이제 술 먹고 들어왔고. 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돼지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요. 그래서 자기 아내 심 씨한테 35만 원을 빌려달라고 그랬대요. 아, 그 돼지 사게. 35만 원이 이제 네. 출처가 그랬더니 나오네요. 아내가 이웃집한테 그 전화를 했는데 못 빌리고 그래서 자기는 그냥 잤대. 네. 응, 잠을 잤대. 그리고 다음 날 네. 아침 8시가 되기 전에 그 아내가 일어나더니 아침을 딱 차려놓고 나를 깨우더라. 8시쯤에? 8시 안 돼서? 안 돼서. 그래서 나는 밥을 먹은 채로 그 전날 술 먹었잖아. 네. 숙취가 있어서 또 잤대요. 그리고 아내가 그때 밖으로 나갔다. 이게 3월 10일 날 이제 까지 행적이죠. 9일부터 네. 10일까지 쭉 이어지죠. 여기까지는 아까 그 옆집 아줌마랑 민박집 아저씨 찾아왔을 때 얘기랑 뭐 비슷하네요. 네. 그 이제 민박집 사장하고 이웃집 그 여성분이 찾아와서 이제 아침에 나갔다고 대답한 거다. 꼭 맞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자 아내가 나고 난데 집에 한잠 자고 나서 공 9시경이 돼가지고 네. 담배가 없더래. 그래서 자기 차를 끌고 정선 시내에 있는 슈퍼에 가서 담배를 사가지고 자기는 들어왔다는 거예요. 요거 근데 경찰이 되네요? 체크 다 하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몇 시간 잤대요 집에서. 그리고 나서 오후 2시경에 돼지를 가지러 강릉으로 출발했다. 요게 이제 이 사람이 쭉 9일 날 술 먹고 지인들하고 정선읍에 가서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아내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랬다 거절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밥 해주고 가고 뭐 담배 사러 가고 쭉 지금 동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후 2시경에 돼지 가지러 강릉으로 출발했다. 강릉에서 이제 그 저 울릉도 사람이 부탁한 그 남성한테 전화했더니 돼지를 내일 준다, 내일 잡아준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씨 이거 너무 빨리 왔네. 바로 가야지 이렇게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예 온 김에 바닷가 쪽에 드라이브 좀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드라이브를 했대. 네. 드라이브를 하다가 늦어졌대 이제. 네. 그래서 A씨 강릉 모텔에서 하루 투숙을 했대요. 좀 혼자서. 특이하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사위가 전화해서 걱정이 됐지만 이 돼지고기 배달권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농장으로 가서 돼지고기를 아이스박스에 담아가지고 삼척항으로 가서 배에 실었대. 삼척에서 울릉도로 가나 봐요. 삼척에서 울릉도 가는 배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랬대요. 그리고는 자기 지금 들어온 거라 이거예요. 집에. 이게 이 사람이 9일 날부터 쭉 10일, 11일 행적이에요. 이게. 자, 또 경찰이 또 당연히 딸 부부한테 물어봤던 거 물어보지. 부부 사이 어떠세요? 네. 그랬더니 예전에는 사이가 좋아졌는데 지금은 나빠졌다. 똑같아요. 딸 얘기하고. 그렇네요. 네. 올해 2월 달에 크게 싸운 적도 있다. 요 정도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신 저 아내한테 35만 원 돼지값 빌려달라고 얘기했는데 아내가 못 빌려줬잖아. 그렇죠. 그럼 돼지값도 없는데 어떻게 돼지 가지러 갔어?
맞죠. 그거 물어볼 수밖에 없지 경찰이. 네. 그랬더니 아 내 통장에 마침 돈이 있어서 인출을 했다. 그럼 왜 빌려달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이제 그 지금 말한 것처럼 그건 왜 빌리라고 그랬어? 있는데. 그러게요. 그랬더니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집 근처에 장례식장이 들어왔다네. 그 동네. 네. 장례식장이 들어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장례식장 반대 있잖아요. 그거. 혐오시설 반대. 그거 했더니 장례식장에서 가구당 70만 원씩 나눠줬대. 아 이게 보상 차원. 보상 차원으로. 네. 그거를 심씨 아내가 받은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야. 네네. 그런데 그거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70만 원. 네. 돼지값 35만 원 빌려달랬더니 없다고 그 얘기 하더라. 이 아내가 나한테 거짓말한다. 받은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네. 받았다 아니면 돈 있다 이런 말을 안 네. 하니까 이제 떠벌 네. 용도로 그랬다는 거예요. 집값 좀 줘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 네. 그래서 빌려달라고 했는데 못 빌린다고 그래서 더럽고 치사해서 내 돈으로 썼다 이 얘기야. 그렇네요. 네. 여기까지가 일체 진술 조서 내용이에요. 네네. 조사하다가 이제 저녁 시간이 저녁 되니까 시간이잖아요, 딱. 자 식사하고 갑시다. 뭐 보나마나 설렁탕 시켰겠지. 그랬더니 이 허 씨는 식사 안 해요. 밥 안 먹고. 아니 식사 좀 하시려니까 아유 저 입맛도 없고요 뭐 이렇게 하면서 있는데 이제 이건 얘기 이런 얘기 자꾸 하지 말라고 얘기하더라만 형사들은 뭔가 미식적인 사람 그 용의선상에 나름대로 올리고 있는 사람의 얼굴에서부터 손 노출된 부위에 대한 그 시선이 집중되는 거 형사들이 기본이 기본 어쩔 수 없겠죠 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네. 그러면서 밥도 시키면서 자꾸 이제 손도 하고. 끌어내고 막 자꾸 그래요. 내가 접대도 얘기했잖아. 그 조사 받으면서 이 사람이 긴장한 게 어느 정도인가 해가지고 일부러 볼펜 툭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밑에 가서 또 볼펜 주시면서 다리 떠는 것도 보고 그런다고 형사들이.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이것도 보니까 밥 시켜줘 놓고 밥 안 먹는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허상선 팀장이 이렇게 딱 봤더니 양손에 긁힌 자국이 잔뜩 있어. 그건 좀 이상하네요. 긁힌 자국이. 네. 육안으로 딱 볼 때도 손톱 자국이야. 오. 우린 손톱 자국 금방 구분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냥 뭐 뾰족한 거에 긁힌 거랑 손톱에 달라요. 긁힌 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게 조금 오래된 건지 최근에 난 건지 이것도 구분되죠. 그렇죠? 야 이거 봐라. 손톱 자국 양쪽에 있는데 얼마 안 됐어 이거. 누가 봐도. 거기에서 이제 생각이 나서 얼굴을 또 싹 살펴봤더니 얼굴에도 미세하게 긁힌 자국 몇 개 있네. 이게 사실 가렸지만? 사람 손에 이 피부가 긁힐 일이 뭐가 있어요? 손톱이 그러니까 이제 바로 친 거야 이런 경우는 바로 친 거야. 그 손톱 이거 상처 왜 난 거예요 이거? 허 선생 이거 손톱 왜 난 거예요? 똑같이 허신해 진짜 보니까 왜 난 거야? 딱 하니까 아 내가요 9일 낮에 네. 화목 그 보일러를 떼나 봐요 장작 넣어서 장작 넣어서 떼는 보일러. 이거를 내가 장작을 옮기다가 넘어졌어요. 그때 내 손에 난 상처입니다, 이게. 근데 이건 넘어질 때 나는 상처 아니죠. 이 손톱, 손등에 나는 거는. 그렇죠. 이렇게 넘어져야 되잖아요. 이런 데가 까질 텐데. 이렇게 넘어지나요, 우리 넘어질 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이게 뭐 문제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사진 좀 찍은 거예요. 이게 이때부터 심리적으로 이제 허 씨는 엄청나게 압박감 받을 겁니다. 그랬겠죠.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할까 이제 아마 쿵쿵거릴 거예요. 그러다 보면 꼬여가지고 이제 늪에 빠지는 네. 건데 사진 찍었대요. 그리고 자정쯤에 귀가시켰어요 일단. 자, 이 사람 집에 가서 잠잤을까요? 못 잤겠죠. 잠 못 잤을 겁니다. 머리를 다 굴리고 있었죠. 자, 그리고 이미 그 집에는 딸 부부가 와 있죠. 그렇죠. 딸 부부한테도 협조를 구했어요. 어머니 집에 당분간은 좀 있어줘라.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있으면서 야. 그 아버지 이 동향 좀 파악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당연히 협조하죠. 딸 입장에서 그럼요. 오케이 하죠. 그럼요. 그 딱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정선 경찰서는 강력팀이 전부 7명이라네요. 아, 7명 정도 되는 거예요. 7명. 그 작긴 작아요. 그죠? 전체가 7명밖에 안 된대요. 그 당시 지금은 늘었겠죠. 7명 전원이 이거 붙은 겁니다. 이건 왜 붙었겠습니까? 살인 사건으로 본 겁니다. 네. 자, 허 씨. 안 놓죠. 물었는데. 그럼요. 재차 소환이에요. 재차 소환도 하고 행적수사 하는 거예요. 소환해서. 자 포인트는 강릉에서 1박 했다고 그랬죠. 네네. 강릉에서 1박 할 때 그 당시에 시간대별로 동선대라는 거예요. 지금 당시. 3월 10일 날 가서 11일까지 이제 하룻밤 잤으니까 뭐 했냐고. 그날 강원도에서 그 당신의 그 동선
강릉에서의 당신의 동선. 그러니까 어디를 지나가서 지나간 위치, 네. 어느 노선을 타고 어떻게 지나갔고 시간대별로. 네. 그 다음에 당일날 먹은 음식도 돼. 식당 같은 뭐 먹었는지 어디 네. 아니 지가 해 먹진 않았을 거 아니요. 어디가 사 먹었을 테니까 당신이 강릉에 있는 날 움직인 동선 어디로 지나갔고 시간대별로 그 다음에 그날 먹은 음식 그 다음에 한 일 그 다음에 몇 시에 잠잔 거 요거 쭉 돼. 요거 전부 조사받는 거예요. 해야죠. 예. 네. 그 다음에 이 허 씨의 이제 금융거래 내역도 조사를 해요. 그러면 그러려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해야 되죠. 그렇죠. 금융거래. 네.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통신 자료, 그 통신 사실 확인 또, 그 저 네. 자료 요청도 하고요. 자 이제 그건데 영장 신청하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정선에서는 또 좀 말 들어봤더니 좀 더 오래 걸린다고 거리 때문에. 아,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 사이에 이제 그 수사해야죠. 그 틈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또 나올 때까지 탐문 이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압수수색 영장 통신 사실 확인원이고 만드는 이유는 기지국 위치로 떠댕기는 거니까 시간대별로 다 이 사람이 움직인 동선 본인 입으로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하고 대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맞죠. 거짓말 하는지 하는지. 그러놓고 영장 나올 때까지 이제 탐문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저 홍유진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제일 먼저 탐문 수사해야 될 사람이 누구겠어요? 같이 술 먹고 누가 그렇죠. 9일 날 정선읍에서 같이 이 남성하고 술 먹은 사람들 실제 있는지 이제 찾아봐야죠. 그렇죠. 그랬더니 맞네요. 정선 시내에서 9일 날 저녁에 지인 3명하고 음주한 건 맞아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형사들이 아까 손등 사진 찍었죠. 네. 그거 뭐 장난 그 여벌로 찍은 거 아닙니다. 9일 날 분명히 화목 보일러 날르다가 엎어져갖고 손등에 상처나고 막 그랬다고 이 사람이 진술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친구들하고 그날 저녁에 저 정선 나가서 술 먹을 때 있어요. 손등에 상처가 보이야죠. 있어야죠. 술을 먹을 때는 잔을 주고 받아요. 그럼요. 네. 이렇게 하거든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고 한 잔 할 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보이는 짠할 때도 할 때, 보이고 짠할 때도 보여 맞아 짠도 해내 우리 짠 한번 합시다 언제 짠할 때도 보이고 그러니까 지인들한테 가서 제일 먼저 형사들이 물어본 거는 술은 마신 건 분명해 볼 것 없이 마셨어 그거 거짓말 시키 그건 거짓말 안 시켜 그런데 형사들이 그 사람 만나러 갈 때는 그 같이 술 먹었는지 여부 판단하러 간 거 아니야 지인들 세 명 만나서 이 손등에 난 상처 봤냐 그거 확인하러 간 거예요 아 세 명 모두 없었다. 그럼 그때 있었던 손등 전혀 상처 없었다. 그냥 아 기억이 안 난다가 아니고 확실히 못 봤다야. 이거는 구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한 거야. 화목 보일러 날르다가 손등에 상처 난 상태에서 친구들 만나서 술 먹으러 간 거 아니야. 이건 이제 나중에 생겼다는 거죠. 그렇죠. 이 9일 저녁 이후에 생겼다는 거잖아요. 네, 그 술자리는 여러 시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손등을 보지 못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음식 먹잖아요. 그러니까요.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예, 이때 이제 형사들이 이 새끼 범인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니까요. 명백하게. 이 새끼 이거 분명히 범인이야. 임계 벌써 30분 전에 지났는데도 막 그렇고 아까 휴대폰 20초가 저 신호 가고 음성 넘어가고 이게 뭔가 이게 여러 가지가 이게 지금 이상하다. 한 곳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야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형사들이 한편으로는 타격대까지 동원해갖고 마을 주변을 뒤져요. 혹시 사실은 아픈 얘기예요 이건. 마을 주변을 형사들이 뒤진다는 얘기는 시신을 안 매장하거나 어디 숨겼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고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흔적 찾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굉장히 비관적인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마음 안 좋아요. 이건. 안 좋겠죠. 그러고 이제 시켰는데 탐문 중에 나온 사실이 이제. 뭐 역시 마찬가지로 둘 관계가 몇 년 전부터 급격히 좋지 않았고 최근에는 다 이웃이잖아 열가고 예. 재산 반띵하고 헤어지기로 했다더라 이거 아내가 이제 심씨가 얘기했나 봐 이웃집에다가 반 나누고 재산 헤어질 거야 나 그렇게 합의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 이웃집에다 거의 극으로 치닫아 있는 안 좋은 상태였다라는 그렇죠 그런 얘기까지 예. 탐문에서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홍 박사님 동기는 되죠? 동기 되죠. 지금 헤어 예. 동기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답답해요. 정황만 갖고 수사하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더 답답해요.
그러니까요. 심증은 있는데. 아, 이거 분명히 남편이 맞는 뭔가 있는데 이거를 무슨 뭐 때릴 수도 없고 고문할 수도 없는 거잖아, 이거. 그러니까요. 뭐 직접 증거는 하나도 없고 시신이라도 찾으면 금방 어떻게 할 텐데. 부검하고 뭐 별짓 다 해볼 텐데 그것도 드러나지도 않고 이거 정말 답답한 거죠. 딱 동네에 CCTV는 하나도 없는 거고 그래도 탐문을 동네 그 열 가구 이상을 하면서 탐문을 하는 과정에 아주 결정적인 한 방이 딱 나오네. 뭐였냐면 이 사람 주거지에서 한 60m 정도 떨어진 데 비닐하우스가 하나 있는데 거기 CCTV가 하나 돌아가네. 어머, 비닐하우스에 CCTV가요? 네. 그건 네. 마을 사람들 비닐하우스가 아니야. 60m 정도 떨어.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열 가구 비닐하우스가 아니니까 CCTV는 뭘... 처음에 그렇지 다 몰랐던 거지. 근데 형사들이 하다 보니까 비닐하우스에 그냥 말 그대로 표현하면 그냥 먼지가 소복이 쌓여가지고 여기 작동이 과연 될까 할 정도로 꼬치지한 게 비닐하우스에 하나 달렸더래. 그리고 일반적으로 비닐하우스에 농작물을 대량으로 제철에 생산하는 데 아니면 안 다뤄놓는데 비닐하우스에 누가 맞아요. CCTV를 달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리라고 상상도 안 했다는 거야. 근데 형사 눈에 들어온 거야. 그 먼지 팍팍 쌓인 CCTV가. 왜 저 뭐야 저거. 저 누가 사람 관리도 안 하는 비닐하우스에 동네 사람들이 저 우리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러게요. 그 예상도 못한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CCTV 그러면 이 비닐하우스 누가 설치했는가를 이제 물어봤대요. 네. 마을 사람들이 우리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네네. 아 그랬더니 네. 그 동네가 아니고 다른 곳에 있는 건설회사가 자재 창고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CCTV를 다루는 거야. 자재 험처가 아까봐. 네. 농작물이 아니고. 그래서 CCTV를 다루는 거야. 자재가 비싸잖아요. 맞아요. 이 자재 창고가. 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은 당연히 모르고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예, 확인을 했더니 그 CCTV는 비닐하우스 앞에 그 삼거리를 아주 정확하게 비추고 있대요. 아, 네. 자, 그 비추고 있는데 삼거리를 딱 비추고 있는데 삼거리가 왼쪽 길로는 그 심씨 주거지야. 네, 네. 주거지 가는 길이고 가운데 길은 나전리 방향이래. 원래 나전리. 네. 오른쪽은 정선 시내래요. 네. 자, 그러면 마을에서 외부로 나가려고 그러면 중앙 아니면 외측 우측으로 가야죠. 그렇죠. 왼쪽은 우리 집이니까. 왼쪽은 우리 집이니까. 그러면 또 마을 쪽 나전리 쪽으로 가면 그게 길이 끊긴대래요. 길이 없대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틀어가지고 나가야지 정선 읍내로 나가고 다른 위지로 빠지는 거야. 어딘가로 풀려 그러면. 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심씨가 가출을 했다면 이 여성이 가출했다면 볼 것도 없이 CCTV에 찍힐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그렇네요. 네. 거기는 여기서 집에서 나와가지고 여기를 비추고 있는 삼거리 중에 하나로 가야 되잖아.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심씨가 보여야 돼 이 CCTV에. 그죠? 그 형사들 밤새 CCTV 분석했어요. 네네. 자, 심씨가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 삼거리에서 나전리 방향으로 갔을까? 중앙 쪽? 네. 아니면 정선 방향으로 갔을까? 이쪽은 자기 집이니까. 그렇죠. 네. 그거를 밤새 눈깔 빠지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9일날 오전, 나간 걸로 추정되는 9일날 오전부터 네. 신고 접수 전까지 그 시간을, 섹터를 정해놓고 CCTV를 까는 거야. 네네. 그런데 어디에도 심씨 모습이 안 보였대요. 어디를 갔다는 게 아니네요. 이건 심씨는 이 동네에 있는 거예요. 그 아까 핸드폰도 동네에서 떴었고요. 꺼진 상태.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비관적이죠. 이거는 가출이 아니네요. 네, 비관적이죠. 가출이 아니죠. 맞습니다. 가출이 아니죠. 아니죠. 이 정도 됐으면. 자, 그런 와중에 봤더니 10일 날 이제 허 씨는 막 강릉 가고 그랬잖아요. 네. 실제로 갔나 봤어요. 10일 날 허 씨의 무소. 네. 그 무소차가 나전리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09시 28분경에 보여요. 나전리 방향이 저 중간이에요. 아까 담배 사러 갔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10시 08분경에 다시 마을로 들어오는 게 보여요. 예. 자, 아까 삼거리 이렇게 비추는데 좌측은 자기 집 근처. 중앙은 나전리 방향. 네. 우측은 정선 방향이잖아요. 근데 네. 이 사람 차가 10일 날 09시 28분경에 이 집 쪽에서 나와. 네. 그러더니 나전리 방향으로 중앙 쪽으로 이렇게 가. 네. 그러니까 좌측에서 나왔으니까 좌회전했겠지, 중앙으로 가려면. 그렇죠. 가고, 09시 28분에 가더니 10시 08분경에 마을로 다시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 나가는 건 나와. 그런데 진술은 아까 그랬죠. 10일 날 오전에 차 끌고 정선 시내에 있는 슈퍼에 가서 담배 한 갑 사왔죠. 9시에? 네. 네.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나전리로 갈 게 아니라 직진. 여기서 나올 때는 직진해야 돼요. 네.
근데 지는 나와서 이렇게 해서 나전내 방향으로 왔잖아. 정선 읍내 방향으로 안 가고. 거짓말이 또 하나 나온 거야 이게. 그렇네요. 그죠? 정선 방향으로 안 가고 중간 나전니 길로 갔다? 이건 분명히 뭔가 있어. 그 이때 경찰들은 그 생각을 했대요. 나전니 안쪽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험하대요. 이게 뭐 더 이상 길도 없고요. 없다면서요. 그러면 네. 살해해가지고 그쪽에 그 시간대에 가서 안매장했다 이거. 그렇겠잖아요. 지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니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예. 적을 거고. 양쪽으로 외지고 저 외진 데다가 인적도 없고 안매장할 장소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나전님 방향 쪽으로. 산이니까요. 그냥 예. 산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때 굉장히 비관적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형사들이. 이놈 말대로 정선으로 담배 사갖고 그대로 들어왔으면 희망이라도 가져볼 텐데. 그러네요. 그냥 오더니 좌회전해가지고 저쪽 그냥 음습한 길로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왔잖아 지금. 그러니까요. 그리고 9시 28분경에 나갔다 10시 08분경에 들어왔으면 한 30분 정도예요? 오차 갭이 있잖아요. 네. 그 정도면 야외에 가서 적정히 안매장할 시간 되잖아요. 그래서 형사들이 이제 거기에 좀 절망적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그 즈음에 그렇게 수사하고 있는데 이제 딸 부부가 또 협조를 해요. 같이 온 적이 있는지. 딸 부부가 같이 움직여. 그러니까 엄마가 굉장히 지독한 난시래요. 난시 심씨가. 아, 그래서 어디 외출한다 그러면 엄마는 반드시 안경 써야 된대요. 안경 안 쓰면 외출 자체를 못 한대요. 근데 안경이 집에 다 있어 세 개다. 그럼 이 엄마는 외출한 거 아니야. 아니죠. 자의에서 외출한 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렇네요. 이거를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나전니 방향 막 해가지고 형사들 이거 이상한데 하는데 딸하고 딸 부부가 오더니 딱 안경 세 개를 내놓으면서 우리 엄마는 이거 없으면 외출을 못해요. 자의로. 이거 이상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엄마가 집에서 늘 입는 잠옷이 안 보인다. 잠옷이죠. 네. 딸이니까 알아. 엄마가 알죠. 늘 집에서 입는 잠옷이 안 보인다. 그리고 자기들이 집에서 이제 그 남편 그 허 씨하고 같이 생활했잖아요. 아까 네네. 그냥 이 사람이 계속 집에서 안절부절을 못한대요. 불안해 보이더라는 거야. 경찰에 조사받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지만 그거는 결정적인 증거는 현재까지는 아니죠. 그쵸.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포커스는 이제 이 허 씨한테 다 쏠려 있지. 그럼 만약에 가출을 했다 그러면 뭐 옷까지라도 챙겨가거나 뭐 현금이나 기금속이라도 갖고 나갈 건데 그렇죠. 그런 게 집에서 지금 그런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일단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안경을 이제 속된 말로 눈알 빼고 어딜 나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출은 확실히 아니고.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볼 것도 없이 이건 살해 후 안매장이다. 증거가 안 나오니까. 집에서는 안 나오니까 시신이. 시신 찾기로 들어가요. 시신 찾기. 증거는 시신 찾으면 범인 잡거든요. 그죠. 일단 시신 찾기 들어가가지고 14일 날 네. 강력 형사 6명 전체 전원이 전원. 네. 그 다음에 타격대 투입해가지고 나전니 방향길. 거기로 갔어요. 거기는 이제 집중 수색이에요. 집중 수색. 네. 자 이제 그 수색하는 거 아세요? 그 한 번도 우리 홍 박사한테 내가 알려줄게. 그 수색하러 갈 때 형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좀 서글퍼요. 뭐가 뭘 챙겨가요? 참 슬퍼요. 이 시신 찾으러 갈 때 형사들한테 주는 게 쇠꼬챙입니다. 이렇게 쑤시면서 네, 찌르기 때문에 땅바닥도 찌르고 이 벽 같은 데도 찔러보기 때문에 쇠꼬챙이에요. 이렇게 한 1m 남짓되는 쇠꼬챙이 끝이 뾰족해요. 사실은 예, 그거 들고 가면서 나도 그 생각 참 많이 했어요. 형사할 때 그 수색하면서 이렇게 찔러보면서 여기서 내가 시신을 찾는다면 내가 꼬챙이로 이 사람을 찔러가지고 찾는 건데 이게 옳은 건가? 힘을 못 주겠더라고. 또 힘을 안 주면 들어가지도 않고. 그게 참, 그래서 내가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거는, 탐침봉이라고 이제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 탐침봉. 네, 탐침 저건데, 내가 제일 먼저 한다 할 수 있다면 그걸 좀 개발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돼가지고 네, 이렇게 뭐. 시신이 찡 하고 나오는 거 좀 하고 싶어. 그거 있잖아요. 무슨 수맥 탐지기 같지. 그러니까 금속 그런 거 좀 개발 좀 했으면 좋겠어. 아마 형사들 전체가 탐침봉, 그 뾰족한 그 쇠꼬챙이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찌르는 거거든요. 그거 이제 하루 타격대원들까지 다 하나씩 지급해가지고 나전이 이제 방향 쪽 그쪽을 이제 수색을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네. 이 허 팀장이 그래도 짬밥이 있어서 달라. 한 사람은 또 남겨놨어. 박민우 형사를 하나 남겨놨는데 박민우 형사가 아마 그 6명 중에서 좀 정교하게 CCTV 같은 걸 잘 꼼꼼하게 보는 스타일인가 봐.
아까 왜 형 강력반 형사님 7분이라고 했잖아요. 그 6분이 지금 나가신 거고 이제 한 분이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박민우 형사예요. 너는 경찰서에 앉아갖고 아까 비닐하우스에서 발견한 CCTV 있지? 다시 한번 봐. 뭐 나오나 혹시? 우리가 맨날 얘기하지만 CCTV는 한 3번 크로스 체크하는 게 좋아요.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거고 깜빡하는 사이에 넘어가는 수도 있거든요. 또 저명대로 보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정말 정교하게 이거 볼 줄 아는 사람이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CCTV 잘 보는 사람이 눈썰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박민호 형사가 좀 잘 보나 봐요. 그래 내가 확인한 거로는 박민호 형사가 제일 젊더라고. 그래 막내라서 시킨 건지. 아 그래도 좌우지간 또 잘 보니까 시켰겠죠? 그렇겠죠. 박민호 형사 하나 맹겨서 너는 경찰서에서 그 비닐하우스에서 발견된 CCTV 처음부터까지 다시 봐. 그러고 이제 6명은 그 쇠구청이 들고 나간 거예요. 삼신봉 들고. 네. 이제 그렇게 나간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가서 수색을 하는데 나전미 방향 쪽으로 아까 차가 갔다가 다시 들어온 게 30분 남짓이잖아요. 네. 그러면 왕복을 나전 집에서 무소를 타고 출발해서 나전리 방향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30분 남짓에 왔다 갔다 왕복했잖아요. 네네. 요게 이제 한 4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거리대를 양옆을 차지해야 되잖아. 차로 그 시간대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거리 나전리를 무작위로 가갖고 여기저기 찾으면 한두 곳도 없이 못 맞죠. 찾잖아요. 범위가 넓어서. 그러니까 네.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 아까 30분 상간이잖아. 네네. 9시 몇 분에 나갔다가 10시 몇 분에 들어왔는데 30분 갭이 있잖아. 왕복으로. 네. 그럼 넉넉하게 잡고 40분으로 잡아. 네. 왕복 40분 거리라면 집에서 나와서 왕복 40분 거리면 20분 거리 정도 20분. 한 15분 거리 정도 나전리 방향으로 갔겠지. 그랬겠죠. 왜 그러냐면 다시 돌아 가서 툭 던지고 온 게 아니니까. 그렇죠. 한 5분 내지 10분을 거기서 안배장 작업을 한다면 40분으로 계산했을 때 왕복으로 이쪽으로 간 게 20분. 20분 중에서 5분 내서 10분 작업한다면 15분, 15분. 내 거리. 그렇죠. 그렇게 계산해야 되겠죠. 맞죠. 네. 그래서 15분 내 거리 양 도로 옆을 다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또 그 이 15분 거리만 또 지나서 가면 또 저 약간 좀 번화한 거리가 좀 있나 봐요. 근데. 결국은 막히지만 막다른 데지만. 그러니까 그쪽은 또 CCTV 같은 게 많대요. 그러면 안 했겠죠. 그쪽은 안 갔지 얘가. 그렇네요. 지역 사정을 하니까. 그럼 저쪽 넘어가서 15분 거리 넘으면 CCTV 있고 번화가 마을이 몇 개 나오니까 거기까지는 안 갔고 그 이전부터 집 사이. 거기... 집에서 나온 요 거리에 삼거리에서부터 여기 사이 네. 요 틈에 있는 거야. 거기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예, 했는데 그래도 방대하더래요. 이, 그 야산이 많고 그래요. 산이니까요. 예. 쉽지 않죠. 헤매고 있었대요. 네. 막 툴툴거리면서 헤매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타격대들한테 괜히 분풀했다고 그러더라고. 걔들 그냥 농담하고 막 그냥 아무래도 형사들하고 이 절박함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 이놈들아 정교하게 찾으라고 얘기도 하고 막 그냥 툴툴거리고 있었다고 속상하더래요 그때. 그렇죠. 그런데 그때 박민호한테 전화가 따고 온 거야. 박민호 형사한테. 뭐가 나왔나. 새로운 영상 하나 찾았습니다. 어. 그 역시 남겨놓고 잘한 거예요. 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허 씨 남편 허 씨의 무소차가 네. 9일 날 밤 9시 31분경에 주거지에서 나오더니 나전리 방향으로 가는 게 나와. 아. 하루 전날 게. 네 그렇네요. 그리고 10일 날. 네. 00시 밤 12시 09분에 다시 들어와 집으로. 그러면 시간대가 10일 날이 아니야 아니, 이거. 그쵸. 아까 처음에 봐서 CCTV 봤을 때는 10일 거 찾았잖아. 그러니까요. 나전리 방향 걸. 네네. 근데 역시 박민호 형사가 남아갖고 계속 또 봤더니 9일, 9일 날 21시 31분경에 삼거리에서 찍혀. 네. 무소차가. 네. 그러더니 다시 들어오는 거는 그 다음날 00시 09분이야. 그러면 한 3시간 갭 있는 거죠. 이때네요, 이때. 이때, 그죠? 이때네. 그런데 그걸 이제 처음에 왜 CCTV에서 못 찾았을까? 그거는 네. 밤이잖아. 그러니까요. 밤이다 보니까 가로등도 없대요, 거기가. 가로등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차가 잘 안 보였던 거야. 그래서 처음 CCTV에서 못 봤던 거야. 그래서 CCTV는 크로스 체크 해야 돼요. 지금 이거 지금 거짓말, 이것도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한 거지. 이제 여기서부터 이 시간대는 본인이 집에 있었다고 그랬잖아, 지가. 네. 저 집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확실히 거짓말한 거지. 이거 안매장 분명한 거 이거. 이때네요. 그러면 이 정도면 이 새끼 체포해요. 해야 되겠다. 체포해야죠. 딸 부부도 그 얘기 했어요. 계속 그냥 어두운 표정으로 이 아버지가 그냥
담배 끼 언신 피면서 집에 그냥 들락날락 들락날락 막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체포영장을 받아갖고 체포를 해야 되는데 딸 부부한테 지금 그 아버지 지금 집에 있어요? 네. 하고 전화했을 거 아니에요? 네. 체포하려고. 그랬는데 체포영장 받으려고 이제 그랬더니 딸 부부가 아우 그냥 얼굴빛이 이상하고요. 부절부절. 계속 집에 들락날락하면서 담배 피우고 막 이러는데 불안해 보여요. 그러니까 형사들 입장에서 야, 이거 체포영장 또 오래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거 받는 사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거나 도망가지 실제 내뛰면 네. 이거 골치 아프잖아요. 야, 마음 바꾼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아직 시신 못 찾았지만 이 정도 거짓말한 게 지금 조각표가 엄청 나왔잖아. 네. 이거 범인이 맞으니까 긴급 체포하자. 네. 그래서 14일 날 저녁에 가서 긴급 체포. 긴급 체포예요. 어차피 예, 네. 긴급 체포하면은. 네. 그리고 이제 체포영장 시작한 거죠. 네네. 네. 바로 이제 피의자 신문 들어갔어요. 네. 조사. 이제 근데 이 조사할 때 작전을 좀 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 이거. 저는 이걸 참 잘했어요.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이걸 참 잘했어요. 잘하셨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잘했는데 네. 일단은 첫 번째 조사 받을 때는 우리가 9일 날 밤에 나전리 방향으로 가는 차 CCTV. 발견 못한 거 또 네. 비닐하우스 자체 내에서 CCTV를 발견한 거 자체를 지도 몰랐을 거니까 그렇겠죠. 네. 그 자체를 말을 안 해. 우리가 그 증거 갖고 있다는 거를 네. 안 한 상태에서 CCTV 없이 그냥 9일 밤 행적 다시 진술 얘기해봐. 시간대별로 해서 문서화 시켜버려. 네네. 영상 녹화도 해버려야지. 거짓말 하는 걸 이제 남들 받아놓는 거야.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지는 졸졸졸졸 이제 지가 했던 대로 그대로 얘기할 거 아니야. 이 CCTV는 생각도 못 하고. 그렇죠. 두 번째 이제 2차 진술 들어갈 때 그거 딱 끝난 다음에 텀 조금 주고 있다가 한 번 더 조사받자. 받을 때 CCTV 영상 자료 딱 갖다 놓고 이제 아까 네가 1차 진술 때 했던 거하고 이거 전혀 다르잖아. 뭐야? 뻥뻥 치는 거지 뭐야 이제. 너 9일 날 밤 9시 30분경에 CCTV 영상 이제 보여주지. 네네. 얼굴 노래지는 거지. 노래지겠죠. 본인이 그거 있다는 거 모르고 거짓말을 막 해놓은 거잖아요. 집에 있었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 자식이 또 뭐 그 와중에도 이거 내가 운전한 거 아니래 이 차. 그럴 수 있죠. 내 차는 맞대 무서차 내 차는 맞는데 이거 내가 운전한 거 아니에요. 그건 뭐야? 그건 뭐야? 그랬더니 누가 훔쳐갔다가 다시 갖다 놓은 것 같대. 아니 그 시간대에 차를 훔쳐가지고 잠깐 운행했던 어떤 노동놈이 다시 집에다 세 시간 있다 도로 갖다 놓아. 잡히려고 작정했나? 그럼 내가 운전 안 했다고 이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제 군색한 변명하는 거죠.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형사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이 돼? 차 훔쳐간 놈이 야 세 시간 볼일 보고 도로 갖다 놓냐? 그럼 그 사람 너하고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누구냐 그랬더니 나 모른다고 계속 오리발 갔대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있죠. 아까 홍윤진 박사님 담배. 담날. 분명히 지 담배 사러 정선 가서 뭐 슈퍼에 담배 한 갑 사갖고 들어와서 자빠에 잤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방향으로 갔습니까? 아니, 안 갔잖아요. 나전일로 갔잖아요. 10일 날로 간 것도. 그거 끝까지 우기더래요. 그래도 이놈은. 그냥 우기고 보는 거지. 바로 유창이 입감해버렸어요. 영장 발부될 거니까. 그래도 그 상태로 구속영장 신청하기는 직접 증거가 없어서 찜찜하긴 하더래요. 그래서 야 최대한으로 한 팀은 자백을 유도하고 우리 시신 찾자. 이제 시신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 그래서 또 이제 굉장히 힘들지만 시신 찾기에 한편 나서고 한 팀은 네네. 딸 부부한테 협조를 좀 구했어요. 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피의자의 심정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건 그동안 그래도 끊임없이 아빠 부르던 딸이 그러니까. 가장 근접해요. 또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아버지를 그러니까. 따랐다. 딸한테 그러니까. 이제 협조를 했어요. 15일 날 아침에 유치장 면회를 시켜줄 테니까 좀. 우리가 쏙 빠질 테니까 둘이서 면회하면서 회유를 좀 해봐라. 네네. 응? 시체라도 좀 찾게 해달라고 얘기해라. 그래도 시신은 찾아줘야 되지 않냐. 아빠하고 엄마하고 살은 세월이 있는데 그렇죠. 그게 이렇게. 돌이 아니냐. 그 말만 하면은 사실은 내가 죽였다는 게 뭐 입증되는 거니까. 입증되는 거니까. 그래도 이제 딸이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래도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우리 인연이 언젠데 엄마 그래도 몰라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엄마를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엄마 시신은 찾아서 제 저 장례라도 치르게 해주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거 다 이제 허튼장 시나리오에서 나온 거예요. 그 있어 우리 그거 문화지 우리 가지고 있어 그거 감정이 호소하는 거 이렇게 우리 홍주진 박사 같은 저 심리 전문가들한테 자문 받아갖고 작성에는 우리 나름대로 포맷이 있어요. 있네. 그거 이제 줬어. 딸이 잘했지.
가서 막 울면서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놈이 정말 한참 있다가 한숨을 푹푹 쉬면서 막 죽고 싶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자백으로 가는 단계죠. 자포자기하는 심정. 그러면서 이제 아마 아, 난 그냥 차라리 나 죽고 싶다. 죽여줘라.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딱 정확한 타이밍이죠. 담배가 제공되는 거예요. 그때. 담배 핀다고 하니까. 담배 이거는. 중요해요. 담배 사러 생긴 놈이니까 담배 네. 중요해요. 그 긴박한 순간에 담배 엄재천 수사과장이 담배 들고 짜잔 나타난 거지. 담배 한 대 펴. 한 대 딱 피고 졸졸졸 자백한 겁니다. 왜 그랬대요 도대체? 아, 그러면 이제 범인은 잡았고요. 네. 사건의 전모를 이제 맞아요. 왜 왜를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되죠. 부부관계 문제가 좀 있었답니다.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술. 술 많이 먹고 여성 관련해서 남편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술 여성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짓 다 한 것 같아. 그렇네요. 근데 나도 하나는 하는데 술. 술. 근데 술을 마시고 정신줄을 놓을 정도 이렇게 블랙 아웃 될 정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타인한테 폐를 끼칠 정도의 술을 먹으려면 그 술은 먹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술 먹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죠. 네. 저도 술 엄청 먹습니다. 엄청 먹어요. 지금은 이제 엄청 못 먹지만 아무리 엄청 먹어도 뭐 완전 정신줄을 놔본 적은 없어요. 집에 가서 뻗었지. 뻗어도. 아 있긴 있다. 그저 옛날에 다세대 주택 살을 때 이사가 가지고 첫날 좀 헷갈려서 그 두들겼더니 아유 누구세요? 그러고 딴 사람이 나 우리 집이 아니더라고. 아래층이 아래층. 그래서 아이고 죄송하다고 하고 우리 집사람이 또 뭐 사다 주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실수 안 했는데 몇 달 있다가 또 집 가서 두드렸어. 그때 이 아저씨 또 왔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동네 못 살 것 같아서 우리 집사람이 이사했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진짜 지금도 미안해 그게. 아이고. 근데 구조가 똑같이 생겨가지고 헷갈리신 거죠 그거는. 이제 그런 실수는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술과 여성 관련돼서 이 사람 의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가 굉장히 안 좋게 안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이제 둘이서 결론은 집하고 땅을 처분해서 반띵하자. 갈라서자고 2분의 1로 나누기로고 결정을 했는데 이거 이 남편 허 씨는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여성분은 하여튼 저 헤어지려고 한 거고 당연하죠. 실제로 이 여성분은 화딱지나니까 부동산 집에 내놔버렸어요. 아 거기서 집을 부동산에 내놔버린 거예요. 집 보러 왔어요. 거기서 핀트가 나간. 그러니까 이게 집을 보러 왔단 말이야. 이거 판대매요 하고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이 사람 데리고 왔어 매수자. 그 이 허가 이 눈이 뺑 도는 거야. 진짜? 이거 진짜로 나하고 갈라주자고? 진짜 네가 그렇게 하는 거야. 너 정말 나하고 찢어지란 거야.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분노한 것 같아요. 동기가 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뭐 지놈이 자업자득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안 좋았는데 9일날 이제 술 한 잔 지인들하고 와서 먹었잖아요. 네. 먹고 집에 딱 왔는데 사이 안 좋으니까 남편이 그 개똥이나 오거나 말거나 테레비 보고 있었나 봐. 아는 척을 안 한 거죠. 여기 이놈이 꼭지가 확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비한 거지. 사람이 왔는데 본 척도 안 해? 이렇게 이제 한 거지. 그 과정에서 또 시비해 저 허가가 나 울릉도 갈 테니까 돈 좀 돈 내놔 내가 돈이 어디 있어 그때 나온 게 뭐냐면 너 장례식장 들어올 때 집집마다 70만 원씩 줬다는데 너 2분의 1로 나누기로 했으면 그것도 2분의 1 35만 원 나한테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왜 안 내놔 그게 35만 원이야 돼지값이 아니고 참나. 응? 그거 돈 내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더러워서 알았어 내가 줄게 그래서 이웃집에 전화한 거야 싸우다 말고 화나니까 당장 쫓아버리자 이라고 근데 전화했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화하는 상태에 그냥 딸까다 끊어버린 거야 그리고 못 준 거지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이런 거죠 그 통화 직후에 이제 붙은 거지 막 싸우고 그리고 이제 이놈이 거기서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해가지고 배 위에 올라타서 그냥 바닥에 막 머리 같은 데를 찌은 모양이더라고요 부검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지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목을 졸랐 그게 20일 시 10분이래요 밤 9시 10분 목을 졸른 게 그 다음에 지 무소 차량 뒷좌석에다가 싣고 시신을 싣고 나전리 방향으로 갔는데 그게 20일 시 30분 거기 이 나전리 방향을 선택한 이유는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하천이 있는데 본인이 낚시를 좀 했었대 거기서 아, 다니던 아는 곳이네요. 예. 예, 그래서 거기 가서
시체 은닉을 하는데 3시간 걸린 거예요. 12시쯤 그러니까. 들어왔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증발하면 이제 식구 나간 게 21시 30분 나전이 방향에 가서 저 차에다가 삽은 가져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1m 정도 구덩이 팠대요. 그리고 시신을 묻은 게 22시 10분. 밤 10시 10분. 한 40분? 그때부터 이제 묻어놓고 뚝방에 쪼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웠는데 그게 한 1시간 정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본인도 심란했겠죠. 그리고 이제 00시 10분에 다시 들어오는 거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1년에 그게 딱 맞죠. 딱 그러니까 맞고. 시체 은닉하고 뭐 저 앉아서 쉰 것까지 치면 3시간 소요된 거 맞죠. 네. 그다음에 이놈이 집에 온 다음에 옷, 지옷 벗어가지고 세탁기 돌리고 샤워했어요. 뭐 이렇게 혹시 묻었을까봐. 그리고 피해자 휴대폰, 그 다음에 검정 패딩, 외출복이래요 그분. 등산복 바지, 그 여성분. 나간 것처럼 보이려고. 네. 그걸 화목 보일러에 소각했어요. 태워버렸군요. 휴대폰도 태운 겁니다. 그러니까 기지국에서 그러니까, 거기 뜬 거죠. 그러니까 이놈이 계속 거짓말한 이유는 그 CCTV를 몰랐기 때문에 계속 거짓말한 거예요. 경찰이 맞아요.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9일 만에 사건 해결한 겁니다. 굉장히 금세 하신 거죠. 이거 비닐하우스의 그 건설회사에서 자재 창고로 쓰는 거를 몰랐으면 그거 발견 못했으면 이 사건 심증은 가나 물증은 없고 직접 증거는 없고 이거 헤맬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맞아요. 거기에서 형사 하나의 어떤 그 매눈이 작용한 거고요. 정말 내가 볼 때 이거 이 수사 상당히 꼼꼼하게 잘했더라고요. 그렇네요. 예. 이거는 정선경찰서 강력팀인데요. 민태기 형사, 민태기, 강구인, 심형보, 서성철, 박상우, 박민우 형사, 허상순 팀장. 요 놈은 이제 이걸 조사, 자료 조사를 전부 다 하고 하여튼 뭐 구글까지 다 찾아봤어요. 내가 판결문 찾으러 좀 그 강릉 지원까지 다 들어가서 확인하고 다 해봤는데도 안 나와 이게. 아, 이 사건이요? 아, 미치겠는 거야 이거. 형량을 말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허 팀장한테 전화했어요. 그래도 또 안 알려주려고 그래요. 하여튼 어렵게 이거 확인했는데 춘천지검 영월지원에서 기소돼가지고 징역 15년 받았습니다. 15년 판결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거인 살해하고 안매장했던 사건인데 징역 15년으로 정리가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같으면 형량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또 그렇게 15년으로 정리가 됐던 그런 사건이에요. 저 동네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니 아버지 사는 동네 사건.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그 사건을 좀 다뤘는데요. 상당히 그 접근하고 수사한 그 과정을 보니까 꼼꼼하게 잘했어요 수사. 맞네요. 나 정선소 형사들이 수사 참 잘한다는 생각 요번에 들더라고요. 아까 왜 그 CCTV 증거 미리 안 내놓고 먼저 하고 하는 게 우리 교수님처럼 이렇게 베테랑이시면은 딱 이렇게 딱 아시는데 이게 좀 이론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요즘 이제 좀 신식 젊은 형사분들 혹시 궁금하시면 전략적 증거 사용 기법이라고 전략적 증거 사용 기법이라고 책이에요? 아, 책은 아닌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요 근래 좀 이슈된 거라 가지고 논문도 찾아보면 아마 나올 수도 있고 한데 그렇게 이제 방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증거를 언제 어떻게 제시하고 들이대는 거. 사용하고 이런 것과 관련돼서 좀 정리해 놓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인터넷 검색에서 가능해요? 인터넷에 뭐 학술 검색 같은 거에다가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전략적 증거 제시 사용 기법. 전략적 증거 제시 사용 기법. 네네. 전략적 증거 제시 사용 기법. 형사들 잊어버리지 말고 요거는 정 PD님 자막으로 한글로 하나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후배 형사들 혹시 이거 보면. 물론 뭐 이게 거의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래도 평상시에 좀 알아두면 좋으니까 그렇죠. 참고해서 수사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오늘은 정선 동거녀 살인 사건 159회 우리 저 홍유진 박사님하고 좀 분석 좀 한번 해봤습니다. 뭐 더 하실 얘기 있어요? 아니에요. 교수님께서 딱 스토리를 너무 잘 말씀해주셔가지고. 그 동네가 작은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 발칵 뒤집어졌죠. 나고. 이거 난리 났답니다 그 동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랬다. 그래도 자백을 어떻게 잘 끌어내서 받아서 예, 잘 해결이 됐던 사건이라서. 잔인한 놈이죠. 같이 살았던 사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잘못은 잔인한. 다 지가 해놓고. 그러니까 지가 잘못해놓고 나쁜 놈 새끼. 이 허가 이놈은 근데 너무 싸게 받아갖고 징역 15년 받았다고 그래서. 이 또 항소했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 예, 제가 근데 이제 사건 자료를 분석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어려운 게 수사 전 과정에 이러는 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내요. 근데 형량 관련돼서 이거 안 뜨는 경우를 알아내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그 법원에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저 이 대한민국 살인 사건을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형량에 내가 집착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뭐 제가 최대한으로 찾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형량까지 이 저 찾아서 방송을 하겠지만 어떤 경우는 그 뭐 그런 게 없어도 사실은 제가 그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수사의 전 과정이에요. 과정이죠. 수사에 이르는 디테일이거든요. 그렇죠. 그쪽에 보다 좀 그 좀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부득이한 경우는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이제 형량이 안 나오면 좀 뭔가 뭐 결과가 똥 눕고 미란 닦은 같은 그런 느낌은 들기는 하지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찾겠지만 어려운 경우는 생략할 수도 있다. 뭐 그거 조금 양해해주면 제가 조금 더 이 수사 진행 과정 이런 디테일을 그 시간에 더 조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네. 좀 듭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했어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저 사건 의뢰 녹화장 늘 향기롭게 해주는 그 제품 아시죠? 이게 바로 라이마 천연 아로마 제품이죠. 이게 라이마 천연 아로마 제품. 이거 진짜 냄새 향긋하고 좋거든요. 원래 이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용인데요. 차량용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방에서도 써요. 방에서 쓰는데 아주 향기도 좋고 그리고 이 좋은 향기를 맡으니까 덩달아서 기분도 상당히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효능이요. 스트레스도 완화되고 긴장 완화도 되고 그 냄새가 향기로워가지고 뭐 아주 기분이 아주 업되는 그런 형태의 그 아로마 오일이라는 거 이렇게 좀 소개드리고 싶고요. 천연 아로마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마는 뭐 어떤 화학약품 뭐 이런 거 넘어서서 천연 아로마로만 그 만들었다. 그래서 안전성이라든지 효능 같은 거는 뭐 속된 말로 검증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차량용 그 이 저 이 라이마인데요. 오일 끼우는 게 요전번하고는 뭐 상당히 뭐 눌러가지고 팍 하고 터뜨리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그냥 열어서 아주 사용하기 손쉽게 새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사용 방법은 그렇게 뭐 어렵지도 않습니다. 따로 그 아마 그 방법은 올라가겠지만요. 렌트 같은 경우는 수동이 조작이 아니라 핸드폰 어플 조작으로 간편 조작으로 바뀌었습니다. 공기압 방식에서 초음파 방식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특히 이제 좋아진 게 뭐냐면 기존 제품은 소음이 있는데 이 제품은 소음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면은 뭐 향도 좋고 집에 하나 정도는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싶거든요. 차량 뭐 거기에 사용하는 거 말고도 사무실이라든지 매장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 그 전자 디퓨저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공기청정도 된답니다. 댓글 상단에다가 구매하는 방법은 아마 고지할 것 같고요. 차량, 집, 사무실, 뭐 향긋한 아로마 향을 좀 즐기시기 바랍니다.